애플 펜슬을 가지고 화면을 캡처하려고 할 때는 왼쪽이나 오른쪽 이 가장자리 끝에서 이렇게 살짝 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할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서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면 화면 캡처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으로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내용 자체 요 사이즈로만 캡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페이지라는 거를 선택하면 아래쪽으로 쭉 스크롤한 전체 페이지를 캡처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자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전체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보통 이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데요. 펜슬로는 하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줄여놓고 이 부분이 사실 좀 정밀하지가 않아요. 알고 보면 여기 보면 이 윗부분이 지금 잘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료를 눌러보면 사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렇게 내려가 보게 되면 아랫부분도 그 우리가 이 크롭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전체 화면을 캡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전체 화면인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를 캡처한 경우에는 PDF로만 저장이 됩니다.